참조 아들은 알바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급 3위를 만나보시죠. 카이카라 프랑스입니다. 자 과연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 카이카라 프랑스와 아미르 알바지입니다. 24승 10패와 16승 1패의 두 명의 선수, 28살과 29살의 두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좁아집니다. 자 좀 좁히고 있죠. 아 커버링 잘했고요. 알바지 인상을 한번 찌푸려봤었던 아미르 알바지. 알바지가 들어갑니다. 오, 그리고 붙었죠. 테이크다운 시도. 자 중요한데요. 아, 네. 하체 쪽을 잡은 건 일단은 1차로 막았고요. 네. 자, 붙은 상황에서 펀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바지. 자, 몸 쪽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을 가하고 있습니다. 카라 프랑스 버텨내면서 상대편의 움직임 체크 중. 자, 일단은 케이지 쪽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미르 알바지. 네.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찾고 있죠. 테이크다운 찬스를 좀 누리고 있는데 역시 카라 프랑스 베테랑답게 뭐 만만치 않습니다. 18 계속해서 손목 컨트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들어막습니다. 아, 바깥쪽으로 결국은 나오고 있는 카라 프랑스. 네. 자 페인트입니다. 들어왔던 카운터를 노려봤습니다. 알바지 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래쪽의 공격 두 개째 들어갔고 연속으로. 자 카라 프랑스가 상대편의 다리 돌려줍니다. 좋습니다. 알바지도 1라운드 상당히 공격 숫자가 적은데 대중에서 임팩트 있는 타격을 조금씩 하나씩 넣고 있는 카라 프랑스 알바지. 자 알바지도 신중합니다. 레프트 후에 라이트 펀치 노려봤던 알바지고요. 자 그를 휘두르는 거 아래쪽으로 한번 숙여서 피하고 있습니다. 카라 프랑스 또다시 인사이드 레그킥 시도하는 레그킥 숫자 넣습니다. 그리고 앞면 카라 프랑스 또 앞면쪽 시도 카라 프랑스. 아 연속해서 트리플 잽 던져봤던 카라 프랑스. 아 둘 다 뭐 상당히 테크니컬합니다. 특히 타격에서 뭐 용호상박인데요. 네. 자 그런 거 휘둘면서 주류 갔는데 일단 알바지 바꿨습니다. 아 역시 나이트 노려봤던 거죠 알바지. 자 연속해서 펀치를 뻗으면서 중앙지를 얻어내고 있는 카라 프랑스. 이번엔 바깥쪽이 알바지 가운데가 카라 프랑스. 들어왔는데 대답하면서 카운터. 네. 오른손과 함께 교차됩니다. 위치가 또 바뀝니다. 자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이 카라 프랑스의 파워펀치가 터지는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서로 도발합니다. 네. 가드를 내고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네. 가격을 밀면서 1라운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알바지 진입. 자 체크 함께 들어갑니다. 펀치 한번 던져봤던 아미르 알바지. 자, 펀치를 뻗는 순간 몸에 좀 틀어막혔습니다. 아, 들어갈 말듯 하면서 카라프라스가 같이 확 걸 수 있는 그 안쪽으로는 최대한 안 들어갑니다. 알바지. 네. 스케일링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 페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좀 주고받고 있는 두 명의 선수. 기다려봅니다. 외려 알바지가 라이트 거는 거 노리고 있고요. 하지만 카라 프랑스는 스트레이트 공격으로 계속해서 좀 활로를 찾아보려 하고 있고요. 네. 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들어가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좋았습니다. 역시 직선 공격. 자, 뻗는데. 노는데. 이번에 알바지의 직선 좋았고요. 자, 알바지도 사실 흐름을 찾습니다. 이번엔 몸쪽을 한번 노려봅니다. 카라 프랑스. 자, 1라운드에는 레그킥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봤었던 카라 프랑스인데.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하는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는 거 카라 프랑스 좋은데요. 알바지의 저 알바지가 누리고 있는 저 라이트 펀치는 계속 허공을 가르고요. 네. 아 테이크다운 시도죠. 하지만 일단 견뎌내고 있는 카라 프랑스. 네. 아 이러면은 약간 알바지 입장에서는 답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뭐 카라 프랑스도 울면서 일단 포인트 위주의 타격을 집어넣는데 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네. 레그킥 아래쪽. 자, 조금씩 좀 올려보고 있는 카라 프랑스입니다. 자, 알바지 역시 펀치 이후에 붙었는데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테이크다운 연결이 있었습니다. 네.
아, 저렇게 날릴 듯 말 듯한 저 펀치 때문에 알바지도 이제 들어가다 움찔하게 되고 네. 이 장면들이 좀 반복이 됩니다. 서로 같이 저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모레노가 카라프랑스에게 KO를 만들어냈었던 저 킥.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미라를 좋았습니다. 약간 흔들렸죠 카라프랑스. 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펀치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아미랄 바지. 자 물고 있습니다. 자 펀치로 반격하는 카라프랑스인데 밀면서 연속 들어갔습니다만 괜찮다는 표현 나오는 아미랄 바지. 유효타는 카라프랑스. 자 또 한 번. 자 계속해서 노리던 라이트 카운터 한번 들어갔고요. 레프트 훅. 개수는 유효타 개수는 카라프랑스가 많은데. 자 이번 라운드 후반에는 알바지가 의뢰 좋습니다. 자 임팩트 있는 타격 좀 더 쉬어 줬었던 안면 쪽에 장면들이 있었던 아미랄 알바지. 자 테이크다운에서 시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타격으로 맺기 중요한 묵직한 건 좋습니다. 랩투. 자 계속 다시 압박 걸고 있습니다 알바지. 자 크게 한번 시도로 돌아왔는데. 네. 자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세 한 6초. 펀치 들어갑니다. 자 빅크 들어가는 펀치 2라운드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가 끝이랍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중앙으로 이번에도 진입하고 있는 알바지였고요. 카이카라 프랑스 바깥으로 돌면서 천천히 기회를 또 노리는 세 번째 라운드의 시작입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카이카라 프랑스. 자 랭킥 펀치 후에 섞어주는 거 좋았죠. 또 한번 노리는 킥은 하지만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들어가서 붙었습니다. 자 이번 타이밍 슬그머니 밀고 들어갔고요. 자 턱걸이 누릅니다. 백으로 이동. 뒤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플링 공방에서 지금 가장 좀 수확을 올리려 하는데요. 자 툭 건드렸고 그런데 모블 누가 올라갈까요? 최지만의 메시 있다. 회복했습니다. 버티고 있는 카라 프랑스. 자, 또 한 번 아미랄 알바지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케이지에서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는 알바지. 네.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포인트를 얻고 싶은데. 좋습니다. 스위치. 하지만 오른쪽 언덕 이미 감아놨습니다. 알바지가. 자, 카이카라 프랑스 왼쪽으로 힘을 빼야 되는데 허리 싸잡고 있죠 골반. 자 튕겨서 공간 만들려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약간 지탱할 공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케이지로 갑니다. 케이지로. 결국은 그 팔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지쪽으로 네. 이동합니다. 자 알바지는 모든 UFC 상대를 다 테이크다운 시켰다는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오! 백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네. 자 알바지의 기회죠. 자 우리 파워가 집어넣습니다. 자 다리 아 훅 감겼습니다. 자 이제 팔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바디, 오 다리 잡았죠.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 팔 네 시작 한번 집어넣는데 자 오른팔 계속 감아봤고요. 반대쪽으로 합니다. 이제 샤리고 밉니다. 네 바디 트라이앵글 풀어 간 건데 이 순간 초크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팔을 뛰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팔이 하나 들어갑니다. 일단 왼쪽 팔 감입니다만 일단 버티는 카라프랑스 초크 방어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왔고요. 오! 자, 손싸움 치열합니다. 자, 카라프랑스 아미랄 바지의 이 셋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팔은 또 감기는데요! 초크! 감기는데요! 조여집니다! 자, 감겼습니다! 조여집니다! 네, 각도 다시 잡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틀어주는데 또 한 번. 아, 틀렸죠. 네. 왼쪽 경동맥이 완전히 안 조여졌었거든요. 자, 지금 다리 여전히 잠겨져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조여주려고 팔을 또 한번 틀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리 훅 치우려고 했는데 바디 트라이앵글로 전환. 자, 손목 컨트롤 하는데 바디 트라이앵글 때문에 안 미끄러졌습니다. 이거는 뒤졌습니다. 너무 틀었죠. 좋습니다. 자 카라프랑스의 반격입니다. 자 이제 엘보를 꽂습니다. 자 위험했던 순간을 한번 견뎌내고 네. 이제 차이어스 엘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카라프랑스 네. 자 그 팔을 한번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팔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프랑스 자 일단 잡아놓고 있는 알바지
굉장히 연이어서 좋은 서비스 시도를 해봤었던 나미랄 바스인데 뒤집힌 뒤에는 엘보로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가라프랑스가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을 연달아 꽂아내고 있습니다. 와, 파워풀한데요. 엘보의 파운딩. 오, 좋습니다. 또 집어넣습니다. 안쪽으로 구경하며 들어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번 라운드가 끝입니다. 중앙에서 자 알바지가 이번엔 잽까지 들어갑니다. 큰 감을 시둘러서 네. 가라프랑스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중앙 잽을 하지만 또 날려주고 있는 가라프랑스 좋았습니다. 자 기계단 경계라고 남일 알바지 선대고 뒤쪽 뒤쪽으로 나옵니다. 아, 이번 한번 다리를 높이 올려봤고요. 펀치. 네. 그리고 펀치. 그렇죠. 이 알바지가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 콤비네이션을 다 적중을 못 시켜도 마지막에 저렇게 직선 계속 섞어주는 거 아주 좋죠. 지금도. 아 좋습니다. 잽. 빠르게 빠르게 네. 들어간 이후에 아래쪽 와 앞면만 62개를 꽂았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라운드 후반에 있었던 파운딩도 좀 컸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 13개 랩킥도 상당히 묵직하게 꽂혔습니다. 자 알바지 하지만 그 라운드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그 시도가 있었던 그런 그림도 있었고 가벼운 몸놀림 킥을 한번 뻗어봤던 아미라 알바지. 아, 잽 좋습니다. 카라프랑스 알바지가 반격하는 그 펀치는 한 반 템포 좀 늦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카라프랑스 빠르게 치고 빠지고 반복하는데요. 알바지의 테이크다운 시도는 이번 라운드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번 라운드 반 지나갔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시도했을 때 그 라운드를 끌고 나가고 지정적인 장면인데 자 스위치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면서 일단 뒤를 내줬고요. 네. 자 백으로 다시 한번 스위치 하지만 언더옥이 파여 있었습니다. 컨트롤 유지 좋습니다. 이 아미라 알바지 또 다시 돌아왔는데요. 풀렸습니다. 빠져나간 카라프랑스 오 엘보 자 왼손 긴 이어지는 잽입니다. 그리고 그 아키기가 뻗어봤는데요. 바디 쪽 노려봤던 카이 카라프랑스 잽 네 쫓아갑니다. 알바지 자 거리를 좀 좁혀가 싶으면 카이카라프랑스 움직이거나 그리고 이걸 역으로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백으로입니다. 하프가 돼서 많이 밀어 올렸죠. 자 근데 몸을 계속 밀어 올리면서 결국 일어나는군요. 자 역시 주짓수 좋습니다. 자미랄 바지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려 케이지 쪽으로 상대편을 밀고 있는 상황. 아 한번 떨어지다가 엘보 카라프랑스 왔고요. 짧은 엘보 시도해봤던 알바지 하지만 네. 뒤쪽에서 프랑스의 왼손 펀치가 있었고요. 자 네 번째 라운드 결국은 펀치 공방 펼치면서 4라운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알바지 5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펀치 연타. 지금 라스베가스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누가 이길지 막 라운드마다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라이트 좋았습니다. 카라프랑스. 자 카라프랑스가 5라운드에 먹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오 잽도 좋고요. 자 생을 한번 돌려줬는데 갑자기 페이스가 달라지자마자 아미라 알바지 약간 당황합니다. 네. 자 알바지 밀리면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밀고 나옵니다. 자 갑니다. 바로 추스리고 들어갑니다. 카라프랑스에게 멋진 5라운드 출발. 오 좋습니다. 알바지도 돌려주죠. 자 원거리 타격은 52-28. 네. 펀치 또 좀 들어갔고요. 거의 200개를 넘게 시도하고 있는 카라프랑스. 네. 오! 제대로 된 펀치 들어갔습니다. 아, 5라운드가 중요한 상황인데 카라프랑스가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테이크다운 시도. 자, 위아래 보면서 아미라 알바지 또 시도합니다. 자, 테이크다운 시도. 다리 잘 잡았죠. 그리고 뒤로. 좋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가요? 카라프랑스 자 몸 일으켜서 왼쪽 어깨만 넣어줘서 몸을 상대 쪽으로 좀 봐주면은 이제 백을 푸는 게 되는데요. 자 왼쪽 어깨 넣고 있습니다만 아 흔들죠. 자 위아래 속여주면서 들어가는 아미라 알바지인데요. 자 들어오는 걸 왼손으로 맞받았습니다. 펀치로 밀면서 알바지
네. 키차고 사각으로. 아, 카라프랑스. 역시 개수에서는 카라프랑스가 훨씬 더 많고 부지런합니다. 네. 자, 부지런히 5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아미랄바지는 또 어떤 무기를 꺼내줄지. 1분 40여 초. 자,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카라프랑스. 쫓아오고 있는 아미랄바지. 아, 또 잠수함에서 또 유탈 수절 계속 내려갑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은 사인은 아니거든요, 아미랄바지. 어, 외려 엘보우를 또 후속 카운터로 노려봤던 카라프랑스. 끝까지 쫓아가면서 숫자를 더 늘려갑니다. 유타 범주를 넓혀나오고 있는 카라프랑스. 아, 네. 카운터 하지만 막았습니다. 쭉보는 뒷선. 자, 이 경기는 1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라스베가스도 마음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자, 왼손을 뻗고 있는 카라프랑스. 자, 아미랄바지 연승이 어떻게 됐지? 이번에 오른손 집어넣죠. 알바지 좋았습니다. 자, 알바지도 기어를 올립니다. 자, 아미랄바지 그렇게 또 시도. 아, 막혔습니다. 아, 그리고 오른손에 카라프랑스 잽잽 죽을 라이트로 그 다음 왼손 좋습니다. 아, 중요한 펀치를 들고 있는 카라프랑스. 네. 오, 자, 아미랄 붙이는 카라프랑스인데요. 그 외에서도 네. 드라마 펀치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펀치 집어넣으면서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Ladies and gentlemen, after fiv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decision. Mike Bell scores the contest. 48-47, bronze. Sally Amato has it. 48-47, Albazi. And Chris Lee has the contest. 48-47 for the winner by split decision. Split. Amir the Prince. Amir Albazi. 컨트롤 쪽으로. 자, I'm here with the winner, Amir Albazi. 점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Amir, a big moment for you in your career here. A very, very close fight, though. 정말 근소한 차의 경기였다는 얘기를 또 마이클 비스핑이 강조해 줍니다. Congratulations. A very close fight, as I said, split decision. I mean, what were you thinking as Bruce Buffer read out the result? I know it was close fight. It's not how I planned this fight to go, you know, but it is what it is. I showed my guts. I showed what I can bring to the table, and I can stand with these guys. No problem at all. I don't feel the punches. I don't feel anything. I'm just having fun. Maybe a bit too much fun. Hey, 자, listen, we 역시 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상급 선수들과 몸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을 really 증명했다. 뭐 충격 이런 거 없었고 굉장히 재밌었다는 이야기 해줬습니다. Were you starting to get frustrated with that? No, not at all. To be honest, I could take it back to the ground if I want. You know, I didn't follow the game plan. I had a bit too much fun out there. But next time I come in, I like to put on finishes. So a win is a win. You know, but next time you see me here, I'm gonna put on a better show, and I give a finish to you guys. Well, listen, 자, 다음번에는 게임 플랜을 좀 더 따라서 피니쉬를 만들어내겠다. 그 라운드에서 이번에는 좀 너무 재미있게 하느라 좀 그렇게 게임 플랜을 못 따라섰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There is no name, but it's only one thing I want. And I want to get that title. That's all that matters. That's all that matters. Abu Dhabi. October 22nd, 21st, sorry. I know they're coming to Abu Dhabi, it's my people. Give me that fight. Pantoja Moreno, whoever wins that fight, I want to be next. I want to get my title. I'm next. Let's go. 자, 상대는 상관없다. 목표는 타이틀밖에 없다. 자, 아부다비에서 10월에 예정된 294대회에서 모레노와 판토자 승자와 붙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